안녕. 자, 이제 신제도주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도주의는 당연히 신제도주의가 있으면 구제도주의도 있겠죠, 그죠? 구제도주의는 제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기술하려고 하는 거죠. 주로 이제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거죠. 행정법에서 여성가족부의 내용을 우리 구제도주의를 하면 여성가족부의 소속은 어디고 권한은 얼마고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기술합니다. 그러나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처럼 약간 좀 설명하고 기술하면 정태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나 신제도주의는 여성가족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보다 더 자신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여성들이 여성가족부를 만들고 또는 권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자, 여성가족부라는 우리 정책, 흔히 이제 법이죠. 사실 우리 제도라는 것이 정책이나 법률과 같이 외형적으로 보이고 단기간에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여성가족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는 여성가족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여성의 권익 옹호 기능을 또 역할, 활동을 할수 있는지 즉 제도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예전에 가끔 시험에 나왔죠. 신제도주의니까 당연히 구제도주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보겠죠, 그죠? 그래서 구제도주의는 제도를 정확하게 설명, 기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태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연구합니다. 제도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는 것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하고 반대로 제도는 개인의 어떤 행동을 허락하고 금지하는 제도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때문에 정태적이라기보다는 동태적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제도의 생성과 변화는 세 가지 관점에서 연구될 수 있는데요.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이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목표죠. 그래서 경제학적 제도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 역사적 관점에서 권력 관계의 변화를 제도 변화의 핵심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 신제도주의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적 신제도주의라고 그러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딱 보는 순간 알수 있죠. 사회학적 관점에서 사회학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의미와 의도를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죠. 사회학의 관점에서 제도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자면 20살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남자와 우리나라 여자는 약간의 행동이 좀 다르죠, 그죠? 20대의 남자들은 바로 조금 술도 마시고 놀고 막 이렇게 좀 그죠? 방탕하게 산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작년에는 고3 때는 공부 너무 열심히 했는데 얘가 왜 저러냐? 그러면 아버님이 뭐라 그랬어요? 놔둬라. 내년에 군대 가잖아. 그렇습니다. 20살의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라는 것을 바로 접합니다. 군대 때문에 웬만하면
해외여행도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병역과 관련되면 해외여행도 잘 갈 수도 없고요. 군대 때문에 뭔가 행위 제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20살의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라는 주어진,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군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어진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내년 21살에 군대 갈 거라 생각하면 20살 때는 그냥 엄청 열심히 놀고 여행도 다니고, 근데 내가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갈 거라 생각하면 열심히 공부하겠죠. 자, 다시 20살의 대한민국 남자라는 군대라는 외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노는 애들, 공부 열심히 하는 그 학생들은 그 학생의 선호나 의지가 아니라 바로 무엇 때문이다? 군대라는 외적인 제약, 제도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한편 20살의 대한민국의 여자분들은 남자들과 다른 이렇게 점으로 했는데요, 비공식적인 제약이 좀 많습니다. 그죠? 왜냐면 남자보다 더 우리나라 여전히 문화적으로, 그죠? 뭐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 있죠. 그죠? 좀 여자가 좀 더 뭐 적극적이면 안 되고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우리 사회 문화적인 제약. 그래서 보통 남학생들은 통금 시간이 없는데 여학생들은 통금 시간이 있고, 그죠? 뭐 남학생이 외박하면 뭐 걱정하겠지만 뭐 좀 있겠냐 싶지만, 여학생들이 외박하는 건 상당히 꺼려지는 그런 우리 사회 문화가 있죠.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시, 사람은 공식적이거나 군대라는 공식적인 제약과 비공식적인 제약 속에서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20살의 남자와 여자의 이 행동의 차이는 이 20살의 남자와 여자의 의지나 선호의 차이가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제약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라는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뭐 병역 회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병역 비리를 저진다든지, 병역 회피나 병역 비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군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의 제약을 받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 현상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은 우리 사회 현상은 자, 우리 가면 이제 우리가 신제도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겠네요. 그죠? 20살의 남자와 여자가 보이는 공식적인 제약인 군대라는 제약과 보이지 않는 문화적 제약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을 동의해야 되겠습니다. 사회 현상, 병역 비리를 저지르고 병역 회피를 하고 열심히 술을 마시고 노는 이 사회 현상은 개인이라는 행위자와 개인을 둘러싼 제약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제도라고 그럴게요. 비공식적인 것도 있고 문화, 공식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죠? 법, 정책 등과 같은 공식적인 제약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개인의 선호나 의지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결국은 제도가 바뀌면 사회현상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신제도주의 연구 주제는 명확해졌네요. 제도가 생성하고 제도가 변화하는 것은 사회현상이 바뀌는 것이죠. 제도의 특징은 당연히 사회현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우리 대만하고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에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분단 국가의 유교 문화에 일제 점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동일한 석유파동이라는 동일한 충격이 왔을 때는 둘이 행위자는 미국에서 보기에는 똑같다는 거죠. 저항동체 암수한문 같이 쌍둥이와 비슷한데 왜 대만은 조금 휘청하다가 올라가지만 한국은 이렇게 떨어졌느냐. 쌍둥이, 동일한 행위자면 석유파동이라는 외적 충격에 동일하게 행동해야 되지만 왜 그런 결과가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다시 동일한 행위자들이 왜 다른 행동을 하는지를 분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의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 거시적 수준에서 자본주의,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봤더니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중간 수준,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자본주의를 연결하는 이 중간 수준에서,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제도를 사용했고요. 한국은 재벌 위주의 정책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한국은 재벌 위주의 정책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5.16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재벌이냐 중소기업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이때는 제도가 선택의 대상인 종속 변수였는데 그래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재벌 위주의 정책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는데 1997년 IMF라는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IMF가 재벌의 문제다 라고 했을 때 과거처럼 이제 재벌을 쉽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등장할 때는 이러한 역사적 우연에 의해서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정치체제의 행위자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선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락킨, 잠금 효과가 발생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재벌제도의 경로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재벌제도를 없애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역사적 신제도주의입니다. 듣고 보면 역사적 신제도주의란 역사적인 우연, 사건에 의해서 제도가 등장하고 정치행위자의 자율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정책을 정치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의 패스, 경로에 들어서면 그 경로에 오존적이다. 이른바 경로 오존성입니다. 그치, 잠금 효과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바로 쿼트 자판입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은 쿼트 자판이죠. QWERTY. 왼손 상단에 있는 이 쿼트 자판의 배열은 E와 RT를 같은 자리에 갖다 놔서 오타가 많이 난다 그러죠. 왜냐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어 단어니까. 아무 손가락 엉김이 있겠죠, 그죠? 근데 가장 효율적인 두보락 자판을 쓰지 않고 왜 쿼트 자판을 사용할까, 여전히? 쿼트 자판을 사용함으로써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컴퓨터 생산이라든지 기존의 컴퓨터 업체라든지 아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쿼트 자판을 내년에 바로 다른 자판으로 바꾸겠다 이런 것들은 쉽게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우연에 의해서 제도가 등장하면 쿼트 자판처럼 락킨, 잠금 효과, 락킨, 문을 잠그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경로에 들어서면 그 경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 신제도주의. 역사를 살리려면 장기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인간 행동의 패턴이다. 제도를 공식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죠? 공식적 측면. 거시적이고 상대적으로 중범이죠. 미시 수준의 연구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재벌제도, 중소기업제도, 기업결합제도, 상속제도, 국무총리, 대통령제 등 개인의 행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위에 존재하는 중범이 거시 수준을 연구하죠. 내생적 선호는 형성되는 선호. 제도 운영자가 그 문제에 닥쳤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쿠데타에 집권하고 나서 내가 재벌이 좋을지 중소기업이 좋을지 그때 생각한다는 거죠. 이미 그전에 나는 재벌이죠 정책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치학에서 왔습니다. 권력을 연구하는 거죠, 그죠? 정치학 권력. 귀납적 연구에 종단면적 시계열 연구죠. 방금처럼 제가 봤죠, 그죠? 1961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1997년에 IMF가 일어난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배열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도가 어떻게 락인 되는지, 패스 디펜던시 되는지를 연구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제도는 역사적 우연, 맞죠? 역사적 사건, 5.16이라든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IMF이라든지. 한편 우리 최근에 마스크 쓰는 것들도 또는 재택근무가 많아지는 것들도 결국은 코로나19의 역사적 사건에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결절된 균형. 결절된다는 것은 이게 쫙쫙 갈라진다는 거죠. 시간의 관점에서 60년대, 80년대, 2000년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슉 뜨다가 여기서 갑자기 역사의 사건이 터져서 전혀 다른 제도가 등장했다. 또 전혀 다른 제도가 등장하는 이른바 이렇게 제도가 들어서서 사실상 변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슨 사건이 들어서면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가 등장한다는 거죠. 결절된 균형. 단절된, 이렇게 단절된 균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제도는 경로전성이 있다. 그죠? 락킨. 쿼티 자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쿼티 자판. 쿼티 자판. 제도는 처음에는 종속 변수였지만 나중에는 독립 변수.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죠? 뭔가를 키보드와 관련된 제품을 사면 내 자판이 쿼티 자판이라는 제약을 전제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쿼티 자판을 싹 바꿔버리겠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도는 무슨 변수다? 독립 변수다. 제도는 독립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제도가 사회 현상을 결정해 준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재벌 제도를 계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벌 제도는 여러 제도와 관계를 맺고 있고 결국 그죠? 재벌의 동의가 없이는 제도 계약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재벌 제도라는 것이 재벌에게 특권을 줍니다. 특권. 그죠? 특권을 준다는 거죠. 불균등하게 배분한다. 불균등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여러 제도와 관계를 맺고 있고 재벌에게 특권을 주면 그 재벌의 동의가 없이는 제도 개혁이 성공할 수가 없죠. 됐습니다. 유사한 행위자들의 차이를 설명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자, 요 밑에 부분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특징이 시합 많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합리선택 신제도주입니다. 합리선택, 아까 우리가 경제학의 제도주라고 그랬죠? 게임의 규칙입니다. 아주 협소하고 작게 정의합니다. 공식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비공식적 측면, 그죠? 우리가 의미를 공유하는, 그죠? 우리 같은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사회 문화죠. 이런 거. 의미 공유, 사회 문화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죠? 비공식적 측면이라면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는 외부로 뭐 공식적 측면이니까 법이나 규칙, 정책, 단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개인 미시적, 개인을 연구합니다. 개인. 이거는 중범의 또는 거시적이니까 개인 위에서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벗어납니다. 인간은 합리 선택은 경제학이니까 인간은 이미 효용 극대화라는 나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내 선호는 이미 가정의 대상이죠. 그죠? 가정. 이미 경찰, 이미 경제학에서는 그죠? 인간이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로서 가정의 대상이지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설명의 대상이 아니고 이쪽은 형성되는 선호니까 설명의 대상이라면 여기는 가정의 대상이죠. 경제학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연역의 미시적 이론, 그죠? 방법론적인 개체주의, 개인의 합의, 전체의 합의라는 방법론적인 개체주의가 있다는 거죠. 자,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는 여러분들이 지금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독서실에 있는 휴게실 처음에는 아무런 이용 규칙 독서실 이용 규칙은 룰 오브 게임이죠. 그죠? 독서실의 이용에 대한 규칙이죠. 이게 없다면 독서실 휴게실에서 냉장고에 자기 용품 다 넣고 코를 골며 자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PC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른바 휴게실의 휴게실은 독서실 이용자들은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비배제고요. 다른 사람이 컴퓨터 쓰고 프린터 출력하면 내가 출력하는 게 줄어드니까 경합적이죠. 이러한 비배제의 경합적인 공유 자원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기적 인간이 만나면 공유지의 비극, 방금 이런 것들이 공유지의 비극이죠. 사석화하고 장기적인 독점하고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 공유지의 비극이 이기적 인간이 만났을 때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이기적 인간들이 스스로 뭘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지배를 받으니까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공유지의 희극이 발생한다는 거죠. 공유지의 희극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로 독서실 이용 규칙. 독서실 이용 규칙이 여러분들이 바로 공유지 이용 규칙을 만드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갑시다. 독서실이 있어요. 독서실이 있어. 휴게실. 무슨 자원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비배제. 다른 사람이 많이 쓰면 내가 쓰는 게 줄어든다? 경합적이죠. 독서실 이용 규칙은 만약 그대로 두면 마음대로 사용하겠죠. 공유지의 비극인데 자,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 규칙을 만드는 데 다 동의했죠. 처음 만들어지는 독서실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겠지만 이미 표준화된 이용 규칙이 있죠. 여러분들 독서실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자, 여기는 일주일 단위로 스터디룸 예약합니다. 여기는 1시간 단위로 PC를 써야 됩니다. 쭉 이렇게 읽어주죠.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도 동의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용 규칙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동의했으니까 만들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서실 이용 규칙에 만들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독서실 이용 규칙에 적용을 받으니까, 공유지의 비각이 발생하지 않고 유지 대생되는 공유지의 희극이 된다는 거죠. 공유지의 비극이 최근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하고 행정학에서도 엄청 중요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합리선택 신제도주의 제도, 방금 독서실 이용규칙은 이기적 인간들이 자신의 효용 극대화, 아 일주일은 너무 길어요. 3일 단위로 스터디룸 예약을 바꿉시다. 그렇게 제안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면 바꿀 수도 있죠. 아, PC는 1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것은 요즘에 인강이 1시간 넘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3시간 단위로 하시죠. 왜 사람들이 동의하면 또 바뀌죠. 이기적 인간들이 효용 극대화의 결과물로 전략적이고 의식적으로, 즉 역사적 우연, 역사적인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들의 전략적이고 의식적인, 즉 합리적 선택의 산물이죠. 그 만드는 과정에서 균형이죠. 왜요? 독서실에 여러분 들어가면 모든 독서실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그 독서실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면서 여러분한테 다 동의를 구하죠. 여러분 동의했으니까 독서실 이용 규칙에 동의했으니까 지금 독서실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 모두 다 동의했다는 말은 만족했다는 거죠. 균형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우리 뭐라 그런다? 사회적 딜레마라 그러죠. 사회적 딜레마라고 합니다. 사회적 딜레마를 방지하는 장치가 바로 합리선택 신제도주의에서 보는 제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다시 올라가서 나중에 다시 한번 쭉 신제도주의는 여러 개로 놓으니까 이건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사회학이라는 것이 사회 문화를 배우는 거니까, 그죠? Frame of meaning, 의미의 틀이죠. 의미 공유의 틀, 같은 의미를 공유하는 틀 외에 추적 때, 설날 때 친척들한테 용돈 받을 때 어떻습니까? 아, 됐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듯이 받아야 됩니까? 빨리 받으면 좋은데 왜 그렇죠? 빨리 받고 용돈이다, 통장번호 대라, 입력해서 받았지, 이렇게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안 하고, 아 용돈 받아라, 아이고 됐습니다, 받아라, 됐습니다, 이렇게 왜 몇 번 이렇게 하죠? 그것은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합리적 행위가 아니라 적절한 행위죠. 다시 무슨 행위요? 적절한 행위. 그러면 사람들이 어이구 얘는 잘 키웠네 라는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만약 방금 제가 말했던 게 여러분도 동의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학생이 친척들한테 용돈 받을 때 전부 다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동형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갑시다. 문화는 개인 위에 존재하는 변수니까 거시적이죠. 내생적 선호. 그때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그때 그 상황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인간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고정불변이라는 것이고, 사회학 거시적 분석, 기납적의 이거는 횡단면적이죠. 이거는 종단면적이죠. 종단면적입니다. 여기는 횡단면적이죠. 횡단면적은 동일 시점에 여러 대상을 연구하는 거죠. 지금 2021년 이 시점에 방금 제가 용돈을 받는 친척한테 용돈 받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같이 행동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동일 시점에 여러 행위자들을 연구하는 것은 횡단면적 연구죠. 자, 그러나 하나의 연구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연구하면 종단면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방법론적인 전체주의죠. 왜냐하면 거시적이고 중범위 수준을 연구하기 때문이죠. 여기는 미시적인 연구를 한다는 것은 방법론적인 개체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행위자는 문화적인지,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문화적 차원에서 인지합니다. 자, 여러분, 용돈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인지하고 판단하죠? 이거는 효율적인 관점이 아니라, 아, 우리가 제가 사회 문화적으로, 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걸 배웠다는 거죠? 문화적 인지. 그러니까 인지적 차원, 문화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효율적이거나 합리적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문화 안에서 적합한 방식. 무슨 방식? 적합한 방식. 효율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효율적인 게 아니라 적합한 또는 적절한 방식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는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관한 인지각본이면서도 행동각본이죠. 그래서 인지적 차원을 강조합니다. 무슨 차원? 인지적 차원. 효율적 차원이 아니라 인지적 차원. 그러나 합리 신제도주의는 인간을 뭘로 본다? 효율적 차원, 합리적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합리적이거나 그 상황에서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친척한테 용돈 받을 때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면 빨리빨리 그냥 한 번에 주고 그죠? 끝내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지 않죠. 이렇게 두고 몇 번씩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요? 문화적으로 그 행동이 적절한 행동이라고 우리 사회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그때 그 문화를 인지하게 되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제도는 그래서 정당성의 원천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사성. 그러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친척이 용돈 줄 때 다 똑같이 행동하겠죠. 그래서 이쪽은 유사성, 이쪽은 차이성을 연구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시험은 제도주의 하나만 시험에 놓기도 하지만 3자를 비교해서 놓기 때문에 다시 핵심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갑시다. 합리, 역사,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죠. 자, 보통 게임의 규칙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인간 행동의 정의와 특징. 의미 공유의 틀이기 때문에 여기 중요하죠. 시험에 가장 많이 넣어줘. 제도의 비공식적 측면. 우리 문화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거나 법령화할 수가 없죠. 문화는 비공식. 여기는 공식, 공식입니다. 미시의 외생선호 방법론적인, 다시 미시의 외생선호의 방법론적인 개체주의는 합리선택 신제도주의. 왜냐하면 합리적 인간만 연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거시, 중범위, 방법론적인 전체주의. 거시, 내생적 선호의 방법론적인 전체주의. 요 두 개는, 이렇게 두 개는 같죠, 그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뭐다? 여기는, 됐습니다. 종단면적. 우리가 시계열이라고 그랬죠? 종단면적, 시계열 연구라면, 여기는 횡단면적. 횡적 연구죠. 여기는 시계열, 여기는 횡단면적. 이제 좀 길게 쓰면 동일 대상을 대한민국을 61년, 1997년, 2020년 이런 식으로 여러 시점. 동일 대상을 61년, 97년, 2020년 여러 시점에 연구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시간, T라는 시간에 따라서요,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한다는 거죠. 여기는 2021년 우리나라 사회 문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면 친척이 용돈 줄 때 필요 없습니다라고 한 번씩 얘기하는 그런 행동한다는 거죠. 동일 시점에 횡단면적 연구는 동일 시점에 여러 대상을 연구하는 거죠.
여기는 뭐라고요? 동일 대상을 여러 시점. 종적인 연구, 시계열 연구. 됐습니다. 시험 포인트는 여기 하나만 있는 거. 비공식 측면. 그죠? 미시외, 외생, 선호. 내생, 내생. 그죠? 요게 비교 포인트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도의 전략적, 의식적. 여기는 역사적 선택. 여기는 문화적 선택. 또는 사회화된 선택이죠. 우리가 사회화를 배워서 우리 사회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 문화를 배우게 되죠. 그죠? 제도는 무슨 선택? 문화적인 관점에서 내가 여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바로 사회화된 선택입니다. 사회화된 선택. 자, 여기는 역사적 선택, 역사적 우연, 단절되고 결절된 운영. 여기는 이기적인 효용적 극대화를 추구한 인간이 합리적이고 전략적이고 의식적 선택.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균형이라면 여기는 역사적 우연에 의해서 제도가 등장했다가 그 제도가 패스트 디펜던시, 안 바뀌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권력을 불균등하게 배분하고요. 재벌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균형이냐 불균형이냐. 그리고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유사한 행위자들의 차이를 연구한다면 여기는 다른 행위자들의 유사성을 연구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비교 포인트를 잘 기억했다가 시험 문제 놓으면 그죠? 꼭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카데믹하고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조금은 어렵긴 합니다. 자, 밑에 이 부분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객관식에서는 시험 좀 놓이진 않으니까 그죠? 자, 이제 드디어 1980년대 신공공관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